일제가 시작되기 전에 신일 매국노조로 숫자는 한 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1904년 2월 6일 날 군대를 상륙시킨 순간 이들이 다 장관이 됩니다. 대신이 돼가지고 고종을 협박해갖고 일본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협박해서 나라를 이제 팔아버리고 고종에 안 찍어주니까 가짜 도장 찍거나 안 찍어서 문서를 만드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 5천만에 비하면 이들은 수십만밖에 안 되니까 적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일본군이 만약에 작전 구역으로 지금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를 자기들의 작전 구역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일본군이 상륙하는 순간 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5천만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옛날처럼. 반민족, 반국가, 반인도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친일 매국노조로 반국가 활동으로 대한민국 국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한번 진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파장한 그간 숨죽이고 있던 모든 친일 매국노와 그 자손들을 부추겨 고개를 바짝 들고 큰 소리를 악쓰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운동권에서 운동할 때는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농담으로 하면서 술 먹고 그럴 때 할아버지도 비판하고 그러던 녀석들이 지금은 돌변해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180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사이에 완전히. 그리고 그들의 반인도 반국가 활동은 야당 정치인에게 강력한 영향을 특히 미치고 있는데요. 정용삼 한국당 의원은 이 일국의 장원까지 헌자가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이영훈을 찬양하는 축사를 했고 심재철 현 원내대표는 같은 곳에서 이영훈 교수의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양을 떠는 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창중 박근혜 시절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친구는 같은 곳에서 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황태영 교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제 비교하면. 사실은 내가 터치하고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반국가적 너스레로 이영훈을 찬양 공무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충 교수는 2019년 9월 20일 발전사회학 강의 중에 연세대 수강생들에게 이영훈이 옳다고 생각한다.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모였다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뭐 많이 보도돼서 아실 거고요. 비학술형으로 넘어온 그들의 허무맹랑한 반학술적, 반인도적, 반국가적 주장은 특히 소위 태극기 세력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쳐 이들에게 친일만이 살 길이라고 악쓰게 할 만큼 망한 망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베 같은 쓰레기들을 오도해서 또 이 방송들은 평화 소녀상을 욕되게 하는 등 거기다 침 뱉고 오줌 싸고 막 그러고 있어요. 민족 정계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국내 극우 보수 신문들은 천악 필객들이 그들이 화제거리를 그들에게 주어서 계속 이상한 기사들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일본 내 극우 신문 방송들의 역사부정 제국주의 부활 기사에 이 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부에노들 일본에 붙어먹는 이 노예 같은 자들로 거침없는 그 여기서 원래 우리 국사 역사에서는 부에노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놈에 붙어먹은 놈들. 친일파란 말, 친일파는 좋은 뜻도 있어요. 일본하고 친해야지 뭐 그리고 그 적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부에노란 말이 원래 쓰던 말입니다. 거침없는 반인도 반국가 활동으로 부의 자멸 정서,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를 멸시하는 정서가 도처에 확산돼서 대한민국 국기와 민족 종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술적 연구 활동을 논외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거 아니고 학술적 경계를 넘어가는 그대로 비학술적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정밀한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보헤노들의 정치 활동은 반일 독립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큼 지극히 반인도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입니다. 방치하면 대한민국도 대한제국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반민족 행위자들의 준동에 대항해 강력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면면한 항일 독립운동의 계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시작되기 전에 친일 매국노조로 숫자는 한 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1904년 2월 6일 날 군대를 상륙시킨 순간 이들이 다 장관이 됩니다. 대신이 돼가지고 고종을 협박해갖고 일본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협박해서 나라를 이제 팔아버리고 고종에 안 찍어주니까 가짜 도장 찍거나 안 찍어서 문서를 만드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 5천만에 비하면 이들은 수십만밖에 안 되니까 적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일본군이 만약에 작전 구역으로 지금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를 자기들의 작전 구역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일본이 상륙하는 순간 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5천만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옛날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력한 역사부정처벌법을 제정한 유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나치즘, 홀로코스트, 반인도주의 비판과 관련된 유럽인의 확고한 도덕교훈과 역사의식이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파로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여기에 각국 정부가 엄청 당황했어요.
우리나라도 포스트 내셔널리즘 사조가 나타나고 저항적 민족주의가 약화되면서 운동권이 무너지면서 포스트 내셔널리즘 이제 학계를 일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약화되면서 뉴라이트 이용 운동은 친일 사건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친일파가 국사편찬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때요. 계속 서구에서 도덕교문과 역사의식이 흐려지면서 역사부정방송과 출판물이 쏟아지자 유럽 제국은 강력한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속속 제정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제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그게 홀로코스트는 죄고 반유대 유대주의는 죄고 이렇게 다 믿고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건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최근 일입니다. 그래 유럽 18국에서는 강력한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이 이제 법을 만들었고요. 근데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 법이 없는데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없는 대신에 증오선동 처벌법이 있어가지고 증오를 선동하는 역사부정행위는 이 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따지면 뭐 20개국이 다 이 역사부정죄 법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07년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종교적, 인종적 혐오 선동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또 결의와 협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유럽 역사부정죄 처벌법 기본 목표는 법률과 판결에 의해 기이 확정된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1. 반나치 투사와 현존 나치 피해자와 그 후손의 명예의 훼손 2. 이들의 인간적 존엄 침해 3. 소수자를 차별하는 혐오 표현 등의 현행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역사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역사 논쟁은 끝난 거죠. 모든 판결에 의해서나 법률에 의해서. 역사부정죄 처벌법은 국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리를 독점하면서까지 역사적 진실을 비로소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정된 관련법과 국제 국내 재판소 판결에 의해 규명된 역사적 진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부정죄 처벌법 여러 차례 발의가 됐는데요. 유럽의 선례에 따라 5.18 민주항쟁 및 4.3 사건 또는 반민족 행위와 관련된 여러 역사부정 처벌법의 제정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법안 발의 사례로는 원희룡 전 의원이 한승조와 지만호는 일제 식민지배 옹호 및 어떤 블로그와 독도반환 망언을 계기로 1905년 8월 12일 일제 강점화 민족차별 옹호 행위자 처벌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9년 뒤인 2014년 6월 20일 일제 식민지배 옹호자 처벌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17년 8월 14일 또 홍익표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역사 부정죄 처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부정에 관한 처벌법안은 김동철 의원이 한 적이 있고 4.3 사건 부정에 관한 처벌법안은 오영훈, 박광원 등 한 적이 있고 5.18 민주화운동 부정 처벌법안은 무려 7회나 제기가 됐는데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민주 친일원들의 반대와 여론의 지원이 없어 매번 좌절됐습니다. 분노한 반일 여론이 크게 일어난 지금은 오히려 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의된 기존 법안들을 개선해 반드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한 내용행위 처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쪽 자발적으로 내용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받거나 그러면 간첩행위가 되지만 지시받지 않고 하는 것은 내용행위라고 해서 내용행위 처벌조항이 거기도 있는데 일본의 우익단체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아예 이제 자발적으로 내용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처벌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이 반민족 행위처벌특별법은 명예훼손처벌법과 달리 그 소추권을 피해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 국가가 첫째 국가가 한다는 거. 그들이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돼도 할머니나 늙은 또는 환자로 되어 있는 우리 동료 유공자들이 어떻게 그걸 소송을 하고 오랫동안 그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국가가 대신해 줘야 될 문제다. 그래서 국가가 주어가 이제 국가입니다. 그들을 대신해. 1. 독립유공자들의 명예훼손을 처벌해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온전히 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2. 위안부 피해자 및 징병징용자 생존자와 그 유족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그들과 그 유족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일본군이 과거에 그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는 건 2차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범입니다. 그러니까 3. 소수자 차별 행위로서의 혐오 표현을 처벌함으로써 가령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거나 증용자를 자원노동자로 변조하는 반인도적 인권침해 망언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한국의 역사부정죄 처벌법안은 역사 논쟁이 종결되어 법과 판결에 의해 확정된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1차적으로 1. 헌법 전문가 역사 민족 관련 헌법 조항 2. 기존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제 대표적이죠. 3. 판례 동경 전범재판소 판례 한국 대법원 징용자 판결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 다음 각종 논쟁을 종결시킨 여러 유엔 조사기구들의 국제적 공식 보고서 등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런 기존 법률 판결 국제기구 조사보고서 원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학계의 역사연구를 참조하는 정도로 그쳐야 될 것입니다. 국회와 법원이 학계 연구를 우선시하면 이것은 특정 학설을 선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렇게 되면 자칫 학문의 진리 논의가 국회와 법원에 의해 규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계의 논의나 의견을 참조하는 건 최후에 뭐 없을 때나 한번 해보는 정도 대부분 판결에 의존하고 법률에 의존해 기존의 법률이요. 그런데 기존에 발의된 한국의 역사부정죄 처벌 법안들은 진실규명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법안들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재성 법안 준비하는 기본 취지는 기종결된 역사적 진실규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부정으로 관련 피의자들과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는 1895년부터 순국선열과 애국시사를 다 합쳐서 말합니다. 및 그 유족의 명예, 존엄, 인권을 침해하고 도덕질서, 국가안전, 동포회와 민족의 단계를 훼손하고 공공복리를 해치는 현행의 반민족, 반국가, 반인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기본 취지는 이제 법안을 봤을 때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의 전제로 진실을 규명하더라도 현재 관련자들의 명예보호, 인간 존엄의 수호, 차별방지, 인권보호 등의 논거를 중시하는 법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기존의 법안들을 종합해 1. 진실을 규명을 후퇴시키고 2. 현재 진행의 명예 존엄 침해 및 차별방지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재작성하는 것이 지금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역사적 진리를 독점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사라지고 피해 구제가 최대화되어 법안의 정당성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유럽에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잊힐 가능성이 큰데요. 반일 독립국과 대한민국 국기를 부정하는 행동을 규정하는 논거를 제일 먼저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반인도 범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서구의 역사 부정체를 담는 방향으로만 흘러가 위헌적인 반민족 반국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리에서 빼먹게 될 가능성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일 독립과 대한민국의 국기를 부정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논거도 반인도 범죄 처벌 논거만큼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늘 걱정거리였던 어떤 뭐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충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기후라고 생각하는데요. 법 상식에 따라 허위 사실에 입각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권리, 명예,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의견일 때 형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행을 찬양하는 의견이라도 개인의 의견 자체는 진위를 다툴 수 없고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법 상식이 있으나 의견의 전제인 사실 주장은 의견 자체와 달리 진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사실 주장과 관련된 내용의 진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 자체는 허위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하나의 의견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허위 사실의 근거에 타인의 권리, 존엄, 명예, 인권을 침해 모독하는 반민족, 반인도, 전쟁범죄, 옹호 의견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반민족, 반인도적, 침략, 옹호적 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의식에서 볼 때 진실에 근거한 반민족, 반인도적 의견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제 식민통치기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규명은 헌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대법원의 징용자 판결을 통해 종결되었을 정도로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허위 사실에 의거해서만 역사를 부정하는 의견을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성 법안을 보면 허위사실에 의하여 주로 허위사실에 의한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징용자 유자료 청구 판결은 본 판결 외에 일본의 강점과 식민통치가 몽땅 불법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판결에 의해 역사적 진실로 확인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 명령, 그 다음에 국제법, 그 다음에 동경재판소 군사재판 이런 것들은 전부 일본의 식민통치 행위가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일협정에는 불법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그들이 완강하게 거부해왔고 박정희 정부가 거기에 불법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대법원은 그걸 역용해가지고 불법에 관련된 문제는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인해서 이번 피해는 뭐 임금 문제니 뭔지 이런 것들은 거기 청구권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위자료 문제는 남는 것이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유자로를 이들이 청구한 걸로 보고 배상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판결문을 안 읽은 사람들이 또는 안 읽은 기자들이 엉터리로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그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말소되지 않고 개인 것은 남아있다. 개인 것도 말소된 걸로 대부분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유자료 문제는 남는다고 그랬어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유자료를 지불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 대신 중요한 뭘 얻었냐.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일제 식민통치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죠. 부차적인 판결이지만.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불법 문제를 배제한 사실로부터 출발해 일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일제의 불법 행위로 인한 기타 문제들은 한일 협정상의 최종적 종결이라는 문구에 의해 영맞지 않는 미결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즉 14명 중 9명은 이 판단을 징용자 사안에 적용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불법 행위와 무관한 체불 노임 등 개인의 민사적 청구권이 소멸했지만 일제의 불법 행위로 인한 강제 징용자와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유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미결 문제로 보고 원고 측의 유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미쓰비시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곳에서 끝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의견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사실에 근거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진실에 근거한 의견이라도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호텔에서 자고 섹스했다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다니면 진실이라도 진실에 의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중대 문제는 이 법리가 과연 학문 활동, 특별히 우리 헌법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아무 제한 규정 없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금방 논의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번에 준비된 반민족 행위 처벌 법안의 규제 대상은 반민족 행위자들로 학술 연구가 아니라 학술 영역 밖의 반인도적, 반국가적 정치 활동이다. 이걸 일단 제가 먼저 전제로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발제자는 오히려 학문 영역 바깥에서 학문의 자유를 악용하며 학문의 권위를 얻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학자의 반인도적, 반국가적 정치 활동은 비학술인들의 주장보다 오히려 더 엄히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자지만 학계에서 거의 주류 의견이 아닌데 자기가 발표했다가 거부당한 의견들을 밖에 나가서 막 학자 아닌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면 비학술인들은 반박을 못해요. 왜? 학술 기구들이 없잖아요. 책도 없고 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하여간 그 일반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볼 수 있죠. 할 수 없는 상태에 묶어놓고 패는 거니까. 학문적 사실 규정은 사실 엄정한 진리 추구 관점에서 과학적 자기회의와 주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아무 소리나 일반인들은 할 수 있지만 학자는 자기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자기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도덕적으로 딸려 있어요. 그러므로 학술 토론에서 학자가 자기의 임의적 인식을 사실로 단정하고 독단적으로 타인에게 주의받고 드는 것은 이 철저한 진리 추구 엄정과학적 자기회의와 주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막 마이크 꺼버리죠. 그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과학으로 군림하던 수많은 학술적 이론과 현학적 주장이 이 과학적 자기회의와 주의의 의무를 위반하다가 오류에 빠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오류와 허위에 대한 교정과 제재는 학계의 자정작용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사법부가 학술 단체는 아니니까 그걸 다 판단할 수가 없죠. 그냥 놓아두는 게 낫고. 따라서 학문의 경계 안에서 개진되는 학술적 주장에 대해 사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학술적 주장이 허위라도 범죄와 무관하다면 사법적 판단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나 진리 추구도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문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기에 있다고 되어 있죠. 30조 2항의 우리 헌법에. 학술 영역 안에서 학문의 자유도 원칙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할 뿐이죠. 그런데 어떤 걸 제한이 되어 있느냐 우리 법률에. 인간 복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제 실험도 못하게 됐습니다. 국제법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각국의 법에 의해서 아무리 학문적인 순수 학문이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우리 국내법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국내법 규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한도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또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이 또 되어 있죠. 한편 엄정한 진실 추구 관점에서 학문적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회의와 주의의 의무가 비학술적 의견에 대해서 되려 더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또 학자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반민족, 반국가, 반인도 의견을 비학술적 세계에 유포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식민통치 피해자의 인권 존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문활동이 아니라 범죄적인 정치활동입니다. 학자가 이런 행위는 1. 더 엄중한 주의 의무 때문에 그리고 2. 학문의 권위를 빙자해 범죄적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비학술적 세계에 유포한다는 것은 학문적 비판이 불가능한 반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비학술인들에게 매체나 통신망, 집회, 시위를 통해 주입하거나 학문적 비판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 즉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은 9살에서 24살까지 되니까 대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남용해 내리먹이는 것, 이걸 제가 비학술적인 형태라고 봤어요. 안 그러면은 강의는 학문의 연장으로 보게 되면 그 대학생들한테 연세대에서 유석춘이가 헌말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그러면 반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학생은 24살까지는 함부로 학점에 걸려가지고 반박을 못합니다. 내 옆에서 지금 주익종이란 놈이 그 와가지고 김낙년 대신에 강의를 하는데 계속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몇 번 반복하다가 뒤지게 깨지고는 옆에과에서 내 옆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학기만 시험 봐야 되니까. 저는 그건 엄청난 폭력, 언어 폭력이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 그러므로 1. 허위사실의 근거에서 민족사와 관련된 헌법과 법률 규정, 역사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학계에서 거부되는 비진리의 두 번째, 반인도적, 반국가적 불법적 주장을 학문을 빙자해 3. 학문 바깥의 비학술 세계에 퍼뜨리는 것은 학술활동이 아니라 불법적 정치활동입니다. 비진리의 불법적 주장을 비학술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지식인 양 방송, 신문, 출판 등의 매체와 통신망 및 집회, 시위 등으로 또는 교권 남용으로 주입하는 것은 그 주장이 학술의장에서 비 발표될 것이라도 학문 밖의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원 등의 그런 주장은 학계에서 거의 쓰레기 같은 의견인데 한번 발표했다고 해서 한번 학계에서 발표됐으니까 밖에서 또 발표해도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학계에서 주류 의견이 되기까지는 그 수십 년을 그들이 또 연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그걸 밖에다 대고 그것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대규모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 정치활동이지 학술활동이 아니다. 학문을 빙자한 이런 정치활동은 엄정과학적 자기회의와 주의 의무를 극단적으로 위반하는 기만적인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장과 활동은 헌법 22조 학문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학계에서 검증되지 못한 비진리적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도적 전쟁범죄적 주장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것은 과학의 탈을 쓰고 사이비 과학을 주입하는 기만적인 정치 선동이고 이 때문에 오히려 더 엄히 처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자가 학술 영역 바깥에서 전개하는 허위적 불법적 정치 활동은 1. 학문의 권위를 빙자하면서도 2. 과학적 주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비학술인의 주장보다 법적으로 더 엄히 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 영역 바깥에서 학자가 이런 언행과 표현이 비학술인보다 더 엄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학자는 학문의 자유와 권위를 빙자해 불법 행위를 자행해도 되는 특권 신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평등조항에 바로 어긋나게 되는 거죠. 학자들은 아무 말을 해도 되고 뭐 다른 사람은 아무 말 하면 잡아가고 그러면은 학자와 비학자로 우리나라는 두 신분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상한 법적 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기대가 부탁드립니다. 소리 응징치의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